안녕하십니까, 디스형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찍으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잔 예쁜데 어디 거예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 못생겼다고 놀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글래스들을 한번 구독자 형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을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글래스는 뻔한 잔이죠. 바로 이 글렌캐런 글래스입니다. 이 흔하디흔한 글렌캐런 글래스를 살때 돈을 조금 아끼면 굉장한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테이스팅 글래스는 190ml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금액은 정가로 11,000원 정도 하고 세일하면 9,900원 정도 합니다. 이 글렌캐런 글래스를 잘 모르는 위린이 형들은 9,900원도 조금 아까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아깝거든요. 그래서 쿠팡 같은데 뒤지다 보면 오, 반값에 파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테이스팅 잔인 130ml짜리 조망만한 녀석을 사게 됩니다. 이 녀석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게 되죠. 그러니까 잔을 사실 때는 돈을 조금 아낀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품 잔을 구입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위스키도 중요하지만 위스키를 담아내고 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니 좋은 위스키 잔은 입에 대었을 때그 촉감마저 위스키의 맛을 돋궈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더라도 꼭 좋은 잔을 쓰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냥 잔을 보시면 별거 없이 보이니 위스키 30ml를 따라 보겠습니다. 대략 30ml를 따르면 요 정도의 양이 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돌리고 하는 그 정도 양. 요 정도 양이 30ml인데 제 쇼츠에서는 좀 많이 따르죠. 구독자분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따라 먹냐라고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 다음 잔은 제 쇼츠에서도 많이 보이고 대기업인 생명의 물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글렌캐런사의 크리스탈 그래스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죠. 굉장히 우아하죠. 대략 8만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크리스탈 잔답게 부딪히면 아주 청아한 소리를 내줍니다. 들리시죠? 물론 기본 테이스팅 글래스 역시도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주지만 크리스탈 잔에는 좀못 미치는 게 사실이죠. 이게 더 소리 좋은 것 같은데? 술을 따라 보겠습니다. 확실히 크리스탈 잔이 조금 더 고음을 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글래스의 경우 좀 두툼해서 그립감도 조금 있고 바라보았을 때 위스키 모양들이 제법 이쁘게 보이는 장점들이 있지만 뜨거운 물 등으로 잘못 세척하면 깨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 향 미치겠습니다. 요 튤립같이 이쁜 글래스 정말 예쁘죠? 이 녀석은 리델사의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소믈리에 라인이며 크리스탈로 만들어졌고 오스트리아 장인이 손으로 직접 만든 코냑 XO 잔입니다. 스템 잔이라서 모가지가 있어서 참 예쁘죠? 이렇게 잡을 때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이쁜 모습에 비해 가격은 정말 사악합니다. 대략 12만원대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으며 1500회의 세척에도 견디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30ml를 따랐을 때이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테이블 위에서도 매끄럽게 스월링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베이스에 이 리델사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높이는 16.5cm, 용량은 170ml입니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해도 되는 좋은 제품입니다. 위스키를 이렇게 이쁘게 바라보면서 마실 수가 있죠. 다음 잔은 비늄 시리즈에 있는 싱글 몰트 위스키 글래스입니다. 최상위 라인인 소믈리에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제품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입니다. 11.3cm 높이에 200ml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가볍고 재질 역시 크리스탈입니다. 30ml를 따라 보겠습니다. 30ml를 따르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높이, 재질 역시 크리스탈입니다.
소리가 맑죠. 스템장과 동일하게 스월링이 평안하도록 베이스가 설계되어 있으며 식기 세척기 역시 세척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역시나 9만원대 후반입니다. 역시 리델사의 각인이 붙어있죠. 이 녀석은 제가 꼬냑을 주로 마실 때 이용하는 글래스입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서 꺼내면 굉장히 멋스럽고 꼬냑을 손바닥으로 데우면서 두얼링에 가며 마시면 더욱더 향이 진해지는 그런 멋진 녀석이죠. 물론 와인을 따라 마셔도 굉장히 맛이 나는 녀석입니다. 높이는 15cm 정도에 용량은 840ml까지 들어가니 역시나 30ml 정도 요렇게 따라서 마시는 것이 국룰입니다. 위스키바에 갔을 때 잔을 눕혔을 때 넘치도록 따라주면 30ml 이상을 따라준 거니 바텐더에게 굉장히 감사해야겠죠. 역시나 재질은 크리스탈이며 9만원대 후반이나 세일 찬스를 잘 노려보시면 좋은 가격에 입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제 영상엔 처음 나오나 제가 캠핑장 다닐 때 주로 들고 다니는 녀석입니다. 스누트 잔이라고 불리는 더블얼 스테인리스 위스키 글래스입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서 깨질 일이 없고 이중으로 돼 있어 보온 보냉 등에 굉장히 유리한 다재다능한 녀석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녀석이죠. 미끄럼 방지 탭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데서나 놔도 이렇게 쉽게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높이는 11cm에 180ml 용량을 가지고 있어서 위스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료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대략 5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잔으로는 위스키를 사면서 받은 뭐 글렌모렌지 테이스팅 잔이라든가 혹은 탈리스코 로고가 생긴 스템 잔, 조니 워커 로고가 새겨져 있는 글렌캐런 글래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로고가 새겨진 잔들은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로고가 예쁜 위스키의 빛깔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호하진 않습니다.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제가 가끔 버번을 마실 때 쓰는 버번 글래스입니다. 이 아이는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겠는데 이 GS앱에서 파는 버번 잔이라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별로인 잔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쓰진 않습니다. 좋은 소리도 안 날 뿐만 아니라 잔의 생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입에 닿는 촉감도 별로기 때문입니다. 아주 별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위스키만 알려드릴 게 아니라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제가 굉장히 이용하는 소주를 먹을 때 마시는 크리스탈 잔입니다. 이 녀석들을 역시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어서 부딪히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난다.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소주를 마실 때 굉장히 건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건배할 때마다 기분 좋은 소리를 내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글래스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 알찬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